오늘은 행정소송까지 갔던 2016학년도 수능국어 2번 이것에 대한 제 입장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논란 당시에는 이 문항이 출제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개년 수능 기출문제를 강의하면서 또 핏셀리트 기출문제를 수도 없이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필요조건 추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해당 문항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수능 기출문제 또 핏셀 기출문제를 아주 일관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런 문항이 시험에 또 나온다면 그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배우는 학생들 모두에게 흥미로울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먼저 원인, 우리가 일상에서 원인, 인과관계 이런 표현을 흔히 쓰지만 학문적으로는 만만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철학자들이 인과 개념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했다면 요즘은 통계학이나 역학 혹은 컴퓨터 과학에서 아주 치열하게 인과관계를 다룹니다. 수험생 수준에서 이렇게 복잡한 것들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시험을 준비한다면 일단 딱 두 개,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 줄여서 필요원인,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 줄여서 충분원인, 이것만 딱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필요 충분 원인이라는 것은 필요 원인이자 충분 원인이니까 결국 필요 원인 충분 원인 개념만 알면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요. 아이너스 원인이라고 해서 요거의 줄임말인데 충분 조건 속의 결정적인 조각, 요 정도 의미예요. 시험에 딱히 나올 것 같진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지문에 제시된 개념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19학년도 수능에서 확률적 원인이라고 해서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다 이런 게 소개된 적이 있어요. 흡연을 하는 것이 폐암에 걸릴 확률을 증가시킨다. 이 말은 흡연한다고 반드시 폐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흡연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폐암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확률적 관계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추후에 조금 시간을 들여서 자세하게 다뤄보긴 할 텐데 일단 기본은 뭐다? 필요 원인과 충분 원인. 오케이. 자, 먼저 필요 원인이란 무엇이냐? 결과를 일으키는데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원인을 가리킵니다. 없으면 안 된다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뇌염모기에 물린다고 반드시 뇌염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뇌염모기에 물리지 않으면 뇌염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때 뇌염모기는 뇌염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입니다. 줄여서 필요 원인. 우리가 일상에서 X가 Y의 원인이야 라고 할 때 필요 원인을 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어제 일어난 교통사고의 원인은 음주운전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 음주운전 안 했으면 교통사고도 없었을 거야 라는 의미죠.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의 필요 원인이다 라고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은 무엇이냐? 결과를 일으키는데 충분한 원인을 뜻해요. 다시 말해 원인이 있을 때 결과가 항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콜라병에다가 총알을 때려 박으면 그 콜라병은 깨지겠죠? 총알이 아니라 미사일을 맞아도 콜라병은 깨질 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총알에 맞으면 콜라병이 항상 깨지므로 콜라병이 총알에 맞는 것은 콜라병이 깨지기 위한 충분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콜라병을 깨뜨리기에 총알이 충분하다란 뜻이죠. 지금까지 잘 이해했다면 문맥 속에서 필요 원인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배워볼게요. 시험 지문에 A가 일어나지 않으면 B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 not A이면 not B다. 이런 식의 서술이 있다면 이때 A는 결과 B의 필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앞에서 살펴봤던 필요 원인의 정의와 딱 들어맞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도 필요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연쇄적 경로가 유일할 때, 단 한 개일 때, 이럴 때 연쇄적 경로에 제시된 원인들을 각각 필요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발생시키는데 A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B를 발생시킬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해봐요. 그리고 또 B가 C를 발생시키는데 이 경로 외에는 C를 발생시킬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요 A는 결과 C의 필요 원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B도 결과 C의 필요 원인이 돼요. 왜 그러냐? 만약에 B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른 경로로 C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B가 발생하지 않으면 C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필요 원인의 정의를 딱 충족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B를 일으키는 경로가 A 외에 이렇게 C도 있다고 해봐요. 이때 A는 B의 필요 원인이 아니죠. 왜냐? A가 없어도 C가 있으면 B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A가 B의 필요 원인이라면 A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B도 무조건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나 경로가 언급된다면 해당 원인들은 필요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핏셋이나 리트를 보면 방금 제가 설명한 개념 갖고 장난치는 경우가 왕왕 등장해요. 수능에는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출제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핏셋 리트 수험생분들이 해당 게시글을 정독하는 것으로 대체할게요. 오늘 강의의 목표는 필요 원인의 추정이니까요. 빠밤.
방금 살펴봤던 필요 원인 판단은 명시적인 표현이 있었어요. A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과 B가 일어나지 않아. 혹은 야, 결과 B를 일으키는 경로가 A 요거 하나뿐이야.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탁 아 이거 필요 원인이구나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A가 일어났다 그리고 B가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C가 일어나면 D가 일어난다. 지금 이 부분을 잘못 읽으면 아 C가 일어나면 D가 일어난다고 했으므로 C는 D의 충분 원인,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C는 D의 필요 원인입니다. 이렇게 추정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랑 B가 일어난 이러한 상황, 아직 C가 없는 상황이죠? 이때에 D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A, B, C까지 딱 갖춰지니까 그때서야 뭐가 일어난 거예요? D라는 게 발생하죠. 이 말인 즉슨 A랑 B가 있어도 C가 없다면 D가 발생하지 않는다를 의미하므로 결국 뭐다? C는 D의 필요 원인이 된다. C가 없으면 D가 발생하지 않는다. 조금 어렵나요? 조금 어려워요. 맥락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시험 지문에 나올 때는 이런 상황에서라는 명시적 표현이 생략될 때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맥락을 고려해서 C가 D의 필요 원인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과학기술 지문을 읽게 되면 어떤 인과 경로가 하나 탁 제시될 텐데 이것이 마치 유일한 경로인 양 가정되는 경우가 흔해요. 지문에 X가 Y를 일으킨다라는 서술이 있다면 아 X가 없으면 Y가 일어나지 않는다. X가 Y의 필요 원인이겠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단 이러한 추정은 파기 가능, 철회 가능합니다. 언제? 다른 원인이나 경로가 지문이나 보기에 제시되거나 혹은 지문에 언급되지 않았어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결과를 일으키는 다른 원인이나 경로가 일반 상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면 내가 필요 원인이라고 추정한 이것은 바로 파기가 돼요. 이런 추정은 제시된 원인 외에 결과를 일으키는 다른 원인이나 경로가 존재해서 문제풀이시 고려해야 된다면 출제자가 지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했어야 하거나 혹은 수험생이 쉽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다소 강한 가정하에서 성립하긴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제가 설명한 것은 엄밀한 논리학적 지식이 아니라 시험 논리에 적합한 방식이고 또한 일반적인 과학기술 지문에서 글쓴이들이 경제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그런 가정이기도 해요. 아직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죠? 네,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보면 확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엄청 오래된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 34번 선택지 4를 보면 탄소가 만들어지려면 1억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1억도 이상이 아니라면 탄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란 뜻이에요. 즉 1억도 이상의 온도가 탄소가 만들어지기 위한 필요 원인이다 라는 게 4번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문에는 1억도 정도로 올라가면 헬륨 3개가 결합하여 탄소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지문은 1억도 이상의 온도를 탄소가 만들어지기 위한 충분 조건처럼 서술하고 있어요. 언뜻 그렇게 느껴진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문은 4번처럼 필요 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 4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1000만도까지 올렸을 때는 아직 탄소가 발생하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1억도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헬륨이랑 결합해서 탄소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이므로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응이 됩니다. 1억도 이상 올라가면 탄소가 만들어진다. 이때 1억도 뭐라고요? 탄소가 만들어지기 위한 필요 원인. 따라서 선지 3번은 아주 적절한 선지입니다. 지문을 토대로 1억도 이상의 온도가 탄소가 만들어지기 위한 필요 원인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건 아주 올바르다고요. 다음, 2013년 피셋 언어논리 10번. 피셋리트 공부하신 분들이 이것도 질문 엄청 해왔었는데 선지를 보면 털세포가 없으면 소리를 듣지 못한다. 아, 털세포는 소리의 필요 원인이다. 이런 서술이죠. 그런데 지문을 보면 털세포가 움직임을 감지하여 신호를 만들고 그 신호를 뇌에 전달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털세포, 신호 전달, 뇌, 소리 들음. 이러한 연쇄적 인과관계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게 전부예요. 다른 식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이 1도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란 게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이렇게 유일한 인과적 연쇄 경로에서는 요 털세포를 소리를 듣기 위한 필요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도 아주 적절한 추정이에요. 지문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렇구나. 드디어 우리의 목표, 2016학년도 19번 문제. 기존 기출문제와 연결하여 이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하는 것은 제가 정기추위에서 아주 소상히 다뤘으므로 이 강의에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만 딱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에벌렌치 광 다이오드라는 게 나왔는데 광신호가 굉장히 약해질 때 그 적어진 수의 광자를 검출하는 장치래요. 그래서 약한 광신호를 측정이 가능한 크기의 전기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다. 이러한 장치는 크게 흡수층과 에벌렌치 영역 전극으로 구성되는데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 이게 입사되면 전자양광상이 생성될 수 있대요. 그런데 선지에서 뭐라 그러느냐, 흡수층에서 전자양광상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된대요. 입사되어야만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광자가 입사되지 않으면 전자행광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런 식의 논리적 표현 간의 동치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조건 충분조건 한국어 번역 관행에서 총정리를 해뒀으므로 혹시 이런 게 낯선 친구들은 그 영상 꼭 보길 바라고요. 당시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 아까 요 문장만 보면은 될 수 있다라는 식의 개연적인 문장일 뿐이므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처럼 단정적인 걸 이끌낼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에벌렌치 광 다이오드가 약해진 빛의 세기, 적어진 수의 광자를 전류의 세기로 바꾸는 장치란 것을 고려해보면 이는 옳은 추론으로 볼 수 있어요. 지문의 내용으로부터 이를 필요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가 거짓이라면, 여러분 A이면 B다, 이게 거짓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정확하게 A인데 B가 아니야 라는 것과 같습니다. 즉 선지 2번이 거짓이라면 광자가 입사되지 않아도 전자양공상이 발생한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이건 맥락에 비춰봐서 굉장히 이상하죠. 애초에 에벌렌치 광 다이오드라는 이 장치는 적어진 수의 광자를 전류로 바꾸려고 만든 건데 광자가 없어도 이게 발생하고 여차저차 해서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은 지문의 맥락과 어긋나게 돼요. 정리하자면 지문에 비춰봤을 때 2번이 거짓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므로 2번은 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정답입니다. 참고로 이 문항은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에 제시된 것처럼 광자가 전자양공상 발생의 필요 원인이라는 것을 파기할 만한 근거가 지문이나 보기나 일반 상식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문에 제시된 경로를 유일한 경로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추정에서 2번은 옳게 되죠. 충분한 에너지를 지닌 광자의 입사가 전자양공상을 만드는 유일한 경로라면 당연히 광자 입사가 없으면 충분한 에너지의 광자 입사도 안 되고 따라서 전자양공상의 발생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당시에 출제기관에서 이의신청 관련 답변 자료를 내놓았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을 봐도 결국 약한 광신호를 측정에 가능한 크기의 전기시도로 변환해주는 그런 소자라는 맥락을 봐도 그렇고 그 후에 작동 원리를 봐도 그렇고 이런 내용에 비춰보면 전제조건이다, 필요조건이다, 지문에서 벗어난 다른 상황을 가정할 필요 없이 지문만 보면 광자 입사가 에벌렌치 광 다이오드의 필요한 조건, 필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라는 게 평가원의 답변이었어요. 지금까지 강의의 흐름을 잘 따라왔다면 방금 제가 한 얘기에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에 앞서 과학 철학을 전공한 교수님, 분석 철학을 전공한 교수님께 각각 따로 의뢰를 드려봤습니다.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봐도 되냐고. 근데 두 분 다 답변이 똑같았어요. 2번 필요 원인으로 추정하기에 충분해 라는 거였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출제 경험도 굉장히 많은 분이시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방금 살펴본 2016학년도 수능 19번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출문제와 종합적으로 정답이 정답으로 판단되게끔 해석하기 위해서, 또 유사한 문제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앞서 설명한 필요 원인 추정 이 내용을 방금 제시한 세 개의 문제와 함께 잘 복습해두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제가 강의한 것보다 더 나은 답변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오르비에서 이 글 검색하셔서 여기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와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내용을 인용하시고자 한다면 글의 제목과 링크만 소개해 주시거나 혹은 제 메일로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런저런 공개 강의를 올렸더니 거의 스크립트 수준으로 따서 자신의 교재에 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허락 없이. 그 경우에 제가 따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하여튼 사전에 저한테 먼저 메일을 주신다면 협의를 통해서 뭐 교재에 넣으실 수도 있고 강의에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